gotta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막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2020년에 가요계에 데뷔한 6명의 소년들이죠. 꿀조화를 자랑하는 P1 하모니입니다. 이번엔 둠두둠 심장이 요동치는 음악으로 컴백했고요.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며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P1 하모니는 못 막지? 오늘은요 짱원 하모니의 리더 기호, 둠두둠 인트로 주인공 인타, 비타민 막내 종섭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개그맨 유재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있을째 느낌필 느낌있는 남자 재필이에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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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나 어머니 세 분 모셨는데요.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Plus everything. 안녕하세요. P1 하모니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세 분 모셨는데요.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죠? 네, 안녕하세요. 피어나 어머니 기호입니다. 기호! 네. 두 번째 출연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피어나머니 인탁입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출연했는데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어나머니 막내 종섭입니다. 첫 번째 같은 두 번째 출연. 이야, 맞아요, 맞아요. 와. 첫 번째 같은 두 번째 출연.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같은 두 번째 출연은 도대체 뭔 얘기냐 이렇게 네, 생각을 궁금해요. 하실 텐데. 종섭 씨가 기억을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섭 씨를 초등학교 때 만났잖아요. 초등학교. 근데 그때 K-pop 스타 6의 우승자, 챔피언으로. 이야. 와. 근데 그때 초등학생 때도 너무너무 잘했었어요. 아, 네, 근데 네, 감사합니다. 지금 기억에는 뭐 어떤 기억들이 드문드문 나는지. 사실 네. 그때 이제 K-pop 스타가 막 끝나고 이제 여러 가지 막 라디오나 네. 아니면 이제 저 인기 가요도 한번 나갔었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좀 약간 막 작가님이나 아니면 막 PD님 네. 이제 손 이렇게 잡고서 막 방송국 돌아다니면서 애기였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아, 그래서 러브게임 나왔을 때 제가 잘해드렸죠. 맞습니다. 아, 정말 너무나 정말 특별한 인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잘 커주다니. 야. 아유, 정말 그래서 피어나 어머니의 막내가 되었습니다. 축하 예, 축하 축하드립니다. 아, 지난번에 기호 씨가 방송하고 갔는데 예, 그때 모니터 좀 해보셨어요? 어떻게 두 분은 태우 씨하고 뭐 전혀 몰라요? 아니요, 라디오 한 거 조금 봤습니다. 아, 봤어요? 네. 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어, 네. 아, 둘이 워낙 또 토크가 예. 잘해갖고 예. 오늘 좀 부담이 되지만 뭐 재밌게 한번 잘 해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탁 씨가 오늘 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또 이 자리가 또 재밌지 않을까 예언을 기대하죠. 얼굴 천재가 있으니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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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멘트도 부럽습니다. 워낙 좋고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세 분의 조합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피어나머니 그리고 세 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어요. 2020년 데뷔잖아요. 그래서 네. 데뷔 동기들은 누가 있는지 네. 음악이 나갈 거고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0년에는 어떤 음악들이 큰 사랑을 받았는지 크로스 차트로 좋아요. 왔다 갔다 이어드릴 거예요. 네네네. 먼저 2010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중독성 강한 후크송 하면 떠오르는 걸그룹 티아라의 왜 이러니가 2010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티아라 왜 이러니 흐르고 있습니다. 멤버들 중에 아니 정말 요즘 왜 이러니 이렇게 생각나는 멤버 기호씨 리더 입장에서 아니 도대체 왜 이러니 이게 누굽니까? 아, 소울이 있네요. 아이고, 소울씨 예, 오늘 이 자리엔 없지만 예. 예, 소울씨 왜요? 아, 요즘에 소울씨 막 열일하고 있던데. 맞아요, 맞아요. 안무에 맞아요. 막 그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난리 났는데 정확히 딱 두 군데가 제일 아프다고 그래, 하는데 그거 열일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보다는 얘가 꽂히는 네. 이제 추임새? 소리 같은 거 있는데 맨날
막 이래요. 맞아 맞아. 무슨 소리죠? 근데 몰라요. 몰라요. 저도 계속 들으면 왜 나를 그렇게 부르지? 네. 막 이런 생각 들면 맨날 아니 근데 기호 씨 부르는 소리 맞아요?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계속 그냥 평소에 아무 때나 그냥 아무 때나 의미 상관없이 그냥 아. 그러니까 세 분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럼 뭐 네. 예를 들어 종섭씨를 부를 때는 소울씨가 어떻게 불러요? 아까는 쉐벨 아, 조금 다르네요. 네, 아, 그 이해할 수 없어요. 아까 쉐벨 이거 쉐벨 뭔가 약간 다르네 조금씩. 아, 아 이거 외계어인가? 몰라도 몰라 몰라 외계어일 수도 있어요. 진짜 외계어이네요.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있다는 소울씨 네. 예, 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티아라 막내 지연씨가 엑소 러브샷 안무를 커버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피어나 어머니는 핑크 스위츠 커버한 게 인연이 돼서 진짜 직관도 와주시고 네 예. 맞습니다. 어땠어요? 공연장에서 직접 봤을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평소에 굉장히 즐겨 듣는 아티스트 분이기도 했고 예.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이었는데 어떻게 좋은 기회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와, 해외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만나게 되었고 저희 쇼도 직접 보러 와주시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 너무 네. 영화 같은 막 상상만 했던 일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꿈도 꾸지 못할 일인데 그렇게 네. 보러 와주셔서 너무 영광이었고 네. 앞으로도 좋은 기회로 뵙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콜라보 한 곡이 너무 좋아서 저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매주 듣고 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곡을 듣고 피어난 어머니를 알게 되신 분들도 많아요 네네네 예. 많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 콘서트 때 어디가 제일 좋았습니까? 다 좋았지만 네. 특히 인상적이었던 예. 저는 개인적으로 시카고? 예. 이유는요? 이유는요? 시카고. 그냥 그날의 열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가 아쉽게 중간에 잠깐 쉬었거든요, 네. 투어를. 근데 딱 시카고에 도착했는데 시카고 공연 못 하고 잠시 쉬다가 또 시카고로 돌아와서 시카고로 다시 하게 됐는데 네. 근데 그것 때문인지 저희 팬들이 되게 보고 싶었나 봐요. 그 열기랑 그렇지. 그 환정이 너무 피스분들이 네, 그 피스러분들이 그 환호가 너무 뜨거웠어요? 대단하더라고요. 되게 기억에 남아요. 영어로 우리 피스분들 다시 한번 감사한다고 영어 되잖아요, 또 교시. 네. Thank you to all the pieces out in Chicago that came to our show. We love you guys so much.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iting for us. We'll be back soon. 언제가? 그러니까요 가야죠 이제 또 그대로 네, 가야죠. 또 뭐 갈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인탁 씨는 어느 지역이 어느 나라가? 저는 아무래도 마이애미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마이애미 너무 좋죠. 공기도 좋고. 아무래도 네, 다른 곳들도 다 재밌었는데 마이애미가 워낙 뜨겁거든요. 뜨겁죠. 그래서 아무래도 공연장에서 느껴지는 이 열기가 훨씬 뜨거웠어요. 거긴 뭐 유명한 휴양지니까. 네. 그 아무래도 가면 좀 다른 것도 보고 싶고 그랬는데 예. 아무래도 공연만 하고 오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그곳의 열기를 확 느껴서 좀 더 뭔가 흥분한 것도 있기도 예. 하고 오히려 그래서 좀 더 무대를 뜨겁게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애미 열정적이에요. 네.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예. 종섭 씨는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공연을 했던 예. 산호세가 좀 기억이 나는데 산호세. 네. 산호세 잘 몰라요. 어떤 느낌입니까? 산호세는 약간 도착했을 때 진짜 약간 네. 뭐라 해야 되지? 영화 같은 만화 속에 나올 것 같은 약간 오. 진짜 막 도시가 이뻐요. 네. 넓고 되게 네. 넓다는 느낌이 들어요. 되게 네. 광활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공연 때 아무래도 제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앵콜을 네. 했었거든요. 네. 앵콜을 이제 끝장내라는 곡을 네. 한 곡을 더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때 엄청 좋아해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산호세가 좀 어떻게 보면 공연장이 제일 되게 좀 넓은 느낌이었어요. 네. 다른 공연장들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긴 합니다. 이 도시들 이야기한 이 도시들 예 미국 투어 다시 한번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2020년 데뷔 가수 7위 공개합니다. 트렌디하면서 힙합 랩을 선보이는 래퍼죠. 힙합계 라이징 스타 비오가 2022년 데뷔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러미 흐르고 있습니다. 인타 종섭 씨가 이번 앨범의 작사에 다 참여를 했더라고요. 와, 예, 정말 가사 쓸 때 어떻게 한 번에 좀 잘 마음이 맞았나요? 아니면 여러 번의 또 수정 작업과 고생이 좀 있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사 쓸 때 이제 시간이 있다면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좀 버전을 여러 개를 만드는 편이에요. 저는 수정보다는 버전이 여러 개를 미리 해놔요. 미리. 네, 그 여러 개를 예를 들면은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곡들 같은 경우에는 한 3-4일 안에 한 버전 7개, 8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채택. 네, 하나만 고르면 나머지 6개는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가는 거죠. 킵하는 거죠 그냥. 킵이에요 아니면 휴지통에 들어가요? 보통 휴지통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제필 휴지통이라고 있거든요. 아 이왕 버릴 거면 여기다 버려줘요. 종섭 씨. 저에게 버려주시면 제가 재활용 예쁘게 아나바다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재활용 잘할 수 있어요. 예. 아 그 너무 아깝다 근데. 네, 아, 그렇게 근데, 작업합니다. 야, 근데 대단한 노력이네요. 인탁 씨도 그렇게 합니까? 하나 하면 일곱 개씩 만들어요? 저는 일곱 개까지는 안 만들고요. 네. 왜냐면 이게 곡이라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느낌이 딱 이제 한정적이게 좀 네.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면 저는 제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버전들이 나오거든요. 네. 저는 두 개, 세 개 정도에서 좀 고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채택되고 나머지 두 개는 그냥 킵해놓습니까? 버립니까? 보통 버리는데 이제 아. 가사에 들어가는 좀 좋은 소재나 주제들은 좀 이런 한 줄씩 좀 그렇죠. 남겨놓고 그렇죠. 다른 트랙에 좀 쓸만한 가사를 또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도 하는 편이기도 맞아. 해요. 맞아. 나중에 합할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작업 비하인드 예, 궁금했었습니다. 와, 저는 하나 쓰는데 일주일 내내 걸리는데 버전을 그중에 고른다는 거 자체가 아, 대단하다. 아티스트는 아니 그리고 네. 한번 이제 퇴짜를 맞으면 이제 다시 쓰는 경우들은 이제 많이 있지만 네. 미리 종서추처럼 이렇게 여러 개 아 그래요 그럼 이거 보내드릴게요. 아 그래요 아, 이거 보내드릴게요. 맞춤형 서비스는 난 진짜 천재야. 천재. 감사합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 노래 6위 공개할게요. 요즘엔 만나면 MBTI 물어보지만 라떼는 말이야 만나면 혈액형 물어보는 게 국룰이었다고. FX의 누에피오가 2010년 노래 6위 차지했어요. 지금 들어도 좋죠 이 노래. 네. 진짜 앞서갔던 노래입니다. 누에피오 그러고 있고요. 계속해서 2020년 데뷔 가수 6위 공개합니다. Yeah. Man, that's what I'm talking about. Ooh, hey. 노래 듣고 둠두둠 심장 한번 요동치고 퍼포먼스 보고 둠두둠 심장이 또 한번 요동칩니다. 승리의 깃발 휘날리며 컴백한 피원 하모니가 2020년 데뷔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오, 여러분 나중에 영상 꼭 봐주세요. 둠두둠 흐르고 있습니다. 초동 판매량 10만 장 기록했을 때 그때 야. 그 소식 처음 딱 알았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아 진짜 기뻤죠. 아. 예, 이런 네. 뭐 이제 됐다 뭐 이런. 아 그거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예. 저희가 되게 바쁜 와중에 이 앨범을 준비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 투어도 돌아다니고 투어도 했죠. 콜라도 여러 가지도 하고 진짜 바쁜 와중에 준비한 앨범인데 그만큼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되게 뭔가 기쁘더라고요. 네. 고생한 만큼 뭔가 보람도 있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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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게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찬 것 같습니다. 네, 아, 피스 감사드립니다.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인트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인탁 씨 그 깃발 네, 이게 사실 네. 상징적인 거기도 하지만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처음에 네. 연습할 때 뭐 어려움이 있었나요? 일단 저희 안무실 천장이 좀 낮은 편이에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쇼케이스 때 처음 깃발을 제대로 든 그러니까 100% 해본 거는 네 이렇게 높게 들어서 딱 깃발이 휘날리면서 등이 꽂히는 거 어떻게 보면 쇼케이스 때 제대로 몇 번 해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깃발이 되게 무거워요. 아 그래 보여요 근데 네. 이게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 봉이 플라스틱이었는데 네. 이제 나중에 제작 들어가고 이제 좀 멋있게 바뀌다 보니까 완전 무쇠로 바뀌었거든요. 무쇠. 무게감이 이제 진짜 무겁습니다. 아~ 몇 번 맞아봤어요. 아 기훈 씨 앞에 있다가 네. 네, 그 멤버들도 이제 아무래도 깃발이 이제 좀 주차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멤버들도 가끔 맞고 그러면 아~ 네.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웠지만 더 좋고 멋진 퍼포먼스를 위해서 네. 정확히 들어서 딱 올리려고 많이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왼쪽 팔에 근육이 좀 더 많이 생기지 않아요? 네. 그 정도 무게감이면? 왼쪽 팔만 조금 네. 커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진짜 실제로 살짝 커진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여러분 인트로 부분 집중해서 우리 인탁 씨의 표정과 그 퍼포먼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종섭 씨는 뮤직비디오 봤더니 네. 원테이크로 간 거예요. 막 그 폭풍 랩핑 할 때 막 카메라에 예, 들어오고 하는 거 그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이제 그 부분이 비하인드가 제가 카메라를 몸통에 달아놓고 이제 찍게 된 건데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몸통에 연결해놓고 네. 이제 카메라가 여기 이렇게 달려있는 상태로 네. 했는데 그건 무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겁기도 하고 네. 제가 이제 제스처를 조금 몸이나 이런 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빡 하면은 네. 카메라가 돌아버리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방법을 찾다가 네. 이제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그 목 부분을 잡고 안 돌아가게 잡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지. 네, 안 돌아가게 잡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잡고 아 이게 제일 네네네. 좋다. 근데 완성된 카스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아니 그 포즈나 얼굴 표정 이런 것도 버전이 있으세요 혹시? 가사 쓰는 것처럼? 아니 너무 다양해가지고 여러 버전으로 표정 버전 네 하나요? 아 근데 버전이 있기는 있어요. 네. 표정은 없는데 네. 근데 제스처는 있기는 네. 있어요. 네, 제스처는 버전으로. 좀 이제 무대를 한 1, 2주 정도 산옥을 하고 막 예. 이러다 보면은 제스처를 정해둔 걸 하다가 예. 이제 한 2, 3주차, 3, 4주차 정도 네. 접어들면은 예. 이제 조금 더 이제 제 필도 조금 오. 이제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스처 같은 것도 좀 바꾸면서 좀 더 멋있게 해보려고. 그래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피스들만 아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는 네, 예, 이런 디테일한 포인트 아우 저희가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종섭 씨. 예. 또 다른 느낌의 제스처 예, 늘 또 기대하게 하는 종섭 씨라서 기대할게요. 자, 뭐 뮤직비디오 혹시 촬영했는데 뭐 편집이 됐다거나 뭐 아니면 이 부분 좀 속상했다거나 이런 거 있어요? 다 나갔어요? 촬영한 거? 네 거의 다 오, 100% 올케 네. 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특히 좀 멋있게 잘 또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네. 제작비도 엄청 많이 들어갔구나 생각했어요.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뭐요? 제가 네. 그 브릿지 때 네. 그 야 하는데 있는데 제가 사실 코 지면서 네. 딱 하는 이 장면이 있었는데 네. 제가 먼저 봐서 되게 멋있게 나온 줄 알았는데 왜? 안 나왔어요. 아니 왜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을까? 글쎄요. 아하. 아 그러면 카메라 보시고 지금 한번 부탁드립니다. 3, 2, 1 Yeah, 내 맘대로서 내려가. 내 맘대로. 아니 나 좋은데. 일단 이거였어. 일단 이거였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혹시 뭐 북미물이 같이 나와서 그런 거야? 아니,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 진짜. 아, 친한 동생들이랑 아, 같은 한솥밥을 먹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아 그 걔 딱 그 되게 즉흥적이었는데 사실 제가 긴장했거든요. 네.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했는데 걔 딱 이거 딱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거. 갑자기 쓰는 거. 제스처. 네. 이렇게 쓰는 제스처 했는데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네. 근데 아쉽게도 근데 지금 나온 것도 되게 멋있게 나오긴 해가지고 멋있어요. 뮤직비디오 이번에 굉장히 멋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지금 기호 씨가 또 카메라 보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마음속에 저장했죠. 감사합니다. 예, 뭐 편집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장했으니까요. 예, 계속해서 2020년 데뷔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저와 P1 하모니의 소속사 FNC를 대표하는 밴드입니다. CN블루의 데뷔곡 외톨이야가 2010년 노래 5위 차지했어요. 외톨이야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편하모니의 직속 선배 SF9이 이 자리에 세 분 또 왔다 가셨어요. 아, 예. 네. 재윤, 태양, 주호 씨가 왔다 가면서 엄청 챙기더라고요, 편하모니를. 맞아요. 네. 태양 씨가 그리고 엄청 많이 챙겨줬었어요. 네. 와, 감사드리네요. 요즘에 들었던 응원의 멘트 중에 가장 좀 힘났던 응원의 말 뭐가 있습니까? 저는 쇼케이스 끝나고 네. 쇼케이스 끝나고였나? 음악 끝나고 네. 태양 형한테 직접 카톡이 왔어요. 그래 태양 씨가 엄청 챙겼어요 네. 그날도. 네. 아 그 진짜 감동이었어요. 아. 그 저의 무대를 보고 직접 그렇게 연락을 주신 거 보고 네. 아 진짜 선배님들께서 저희 무대를 하나하나 꼬박꼬박 챙겨주시고 또 이렇게 피드백도 주시는 거에 있어서 정말 네. 큰 감동을 느끼고 오히려 하나하나 봐주시기 때문에. 더 멋있게 신경 쓰면서 해야겠구나. 아, 선배님들이 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또 들어서 또 그런 좀 책임을 받는 거에 대한 좀 이런 자부심이라 네. 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되게 좋고 아무튼 되게 감사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날도 태양 씨가 챙겼던 기억이 나고 챌린지도 네. 같이 막 찍고 네.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챌린지 서로 요즘에 품앗이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 네. 나도 알려줘도 되지만 그 안무 외워야 되잖아요. 네네. 가장 좀 어려웠다거나 인상적이었던 챌린지 있습니까? 뭐 많이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네 누구 그 거 좀 초범 선배님 고양이 고양이 왔다 가셨었어요. 네 초범도 왔다 갔어요. 네 그 커피캣을 했는데 네.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런 선을 많이 써본 적 없어요. 골반 되게 많이 흔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되거든요. 이게 이제 고양이가 돼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선민 앞에서 못 추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진 않더라고요. 잘하고 싶고 네, 네 그래서 열심히 따가서 네. 저희가 따갔습니다 하면서 네. 막 되게 열심히 쳤는데 네. 옆에 뭐 그래도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아 근데 왜냐면 남자랑 여자랑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사실 똑같이 고양이가 될 순 없죠. 네. 근데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여웠어요. 충성이 살아있었어요. 네, 그럼 손끝이 살아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종섭 씨는 어땠습니까? 챌린지, 푸마 씨 중에. 챌린지, 저도 개인적으로 원래 네. 그 이제 초범 선배님 챌린지를 지웅이 형이랑 기호 형이 했지만 네. 원래 이제 제가 하기로 했었던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안무를 제가 땄었었는데 오, 그랬는데? 그때 네, 저도 초범 선배님께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아무래도 그 라인이나 느낌이. 그게 여성 안무가 좀 어렵군요. 네. 아무래도 아, 사실 저는 종섭 씨한테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응 챌린지를 아, 맞아요. 와, 30초 만에 외워서 쳐준 거예요. 여기는 천재지 뭐 사실. 그 아, 너무 네. 감사해가지고 아, 아, 딱 보자마자 형 할 수 있겠어요 하면서 어. 뒤에서 연습실에서 쳐주는데 네. 감동이었어요. 아, 아닙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천사 종섭. 요즘에는 그 음방 대기실에서도 쉴 수가 없겠어요. 맞아요. 그 안무를 계속해서 촬영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되게 좋았던 건 전 사실 제 인상 깊었던 게 진짜 저희가 존경한 선배님들이랑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종섭이도 그 호시 선배님이랑 오, 오 맞아요 맞아요 나 봤어 맞아요. 되게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찾아와 주시고 되게 네. 잘해 주셔가지고 와 이 못다한 이야기 호시 씨 비하인드는 광고 뒤에 이어드릴게요. 잠깐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 인기가요 탑10 피어나모니 기호 인탁 종섭 세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그맨 유재필씨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피어나모니 러브게임 혹은 피어나모니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호시씨와의 만남 종섭씨 너무 기대되거든요. 네. 거기도 퍼포먼스 천재고 종섭씨도 너무 호시씨를 좋아하는 거 제가 알고 첫 만남이 네네. 어땠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연습생 할 때 뭐 네. 이렇게 준비할 때 정말 많이 봤어요. 네. 영상이나 이제 개인적으로 콘서트도 간 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평소에 뭔가 좀 무대 위에서 배울 점도 되게 많고 네. 그리고 되게 존경하던 선배님이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조금 이제 잠잠해지기 시작하면서 네. 전체 이제 출연자들 다 모아가지고 인사를 마지막에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저희가 세븐틴 선배님하고 활동이 겹쳤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무대 올라가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알아보셨어요. 사실 저는 성격이다 보니까 네. 막 먼저 다가가서 막 선배님 막 이거 잘 네, 못하죠.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먼저 와서 이제 평소 얘기도 많이 듣고 잘 보고 있다고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모니터를 다 한 거예요. 호시 씨는 네. 후배들 모니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 다른 이제 라디오 나가서 영상 편지도 쓴 적이 있어. 그것도 봤고 네 그런 거 막 얘기해 주시면서 막 잘 봤다고 해주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네. 다른 이제 음악 방송에서 챌린지를 같이 네. 하게 되어가지고 영광이다. 호시 씨랑 네. 챌린지 진짜 영광이에요. 여기 이제 세븐틴 선배님 월드 네. 챌린지도 하고 이제 저희 둠둠둠 챌린지도 같이 해주셔가지고 호시 씨 금방 하죠. 예, 네, 아 진짜. 아 거기 진짜 너무 잘해. 아유,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호시 씨는 또 이렇게 언급해주고 하는 것도 좋아해. 호시 씨. 그럼 편지로도 언급 한번 해볼까요, 호시 씨한테? 네, 감사하다고. 예. 네 일단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일단 챌린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호랑이 솔로로 노래 내신 것도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호시 씨 사랑해요. 호랑이 멋있어요. 호랑이의 눈. 예,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20년 데뷔 가수 5위 공개합니다. 너에게로 찍찍 찍찍 너에게 정상을 향해 전력 질주 중인 보석 같은 팀이죠. 반짝이는 트레저가 2020년 데뷔 가수 5위 차지했어요. 직진으로 있습니다. 저 인탁 씨한테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육대에서 이거 추는 거 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직진. 그거 보셨어요? 그거 봤어요. 뒤에 지웅 씨는 막 또 재현 씨하고 막 얘기하고 있고 네. 인탁 씨 열심히 추는데 나 그거 비하인드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무반주로 추시던 것 같던데. 네네. 네. 아 그걸 보셨군요. 네, 다 봤어요. 아 그 팬 여러분들께서 네. 가끔 이렇게 그 위쪽에서 이거 한번 커버 댄스 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주세요. 아, 네. 그래갖고 이제 트레저 분들의 직진 한번 쳐달라고 해갖고 제가
그 안무를 따진 않았는데 그냥 네. 워낙 본 기억이 많아서 그냥 바로 즉석에서 너무 정확하게 네. 네. 해드린 거였는데 어 그걸 보셨군요. 아, 멋있었어요. 어, 감사드립니다. 멋있었어요. 아니 이번에 사실 인탁 씨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네. 뭐 그간 너무나 고생도 많이 했겠지만 댄스 스포츠 아, 네. 네. 뭐 찢었다라는 소문이 아이돌한테 파다해요 지금. 난리가 났다고. 어, 난리가 났다고 인탁 씨. 근데 그거 연습 엄청 많이 저 댄스 스포츠 제가 해봤거든요. 오 진짜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자료도 한 몇 개가 있는데 오, 네. 그게 같이 합을 맞춰야 되는 거라 아, 네. 혼자 연습할 수 없고 맞아요 맞아요 진짜 연습량이 많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그 힘든 걸 앨범 준비랑 같이 그러니까 하셨나 활동도 하면서 하는데 일단 제일 어려웠던 게 무엇보다 진짜 앨범 준비를 하면서 같이 했던 게 아,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에이. 제가 한 6회에서 7회 정도 연습한 에이. 것 같거든요. 그것밖에 못했어요? 네 일단 아무래도 음악방송 끝나고 거의 막 2시간 자면서 아. 잠깐 짬 내서 2시간 선생님 막 3시간 연습하고 또 다음날 2시간 자고 음방 가고 에이. 좀 그런 식으로 연습을 했는데 아. 일단 무엇보다 좀 연습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아무래도 합을 맞춰야 되는 안무다 보니까 이게 혼자 아무리 연습해도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게 또 어려운 게 막 선생님만 같이 하다 보니 이 무게 중심 그렇죠. 이용한 뭔가 네. 턴이나 그런 막 것도 밀고 땡기고 연습을 해야지 이게 되구나. 혼자 못해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 많이 어려웠지만 아. 워낙 선생님께서도 승부 진짜 강하시거든요. 아, 네. 그래갖고 1등 해야 된다. 어, 할 수 있다. 인타가 너가 해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도 제 늦게 오시면 매니저님한테 인타기 연습 언제 시켜주나요? 어. 연습 넣어주세요. 저도 열정 쌤을 만나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깃발 들기도 힘든데 거기 가서 선생님하고 또 밀고 당기고. 네, 근데 저도 매니저님한테 저 연습해야 된다고 저 잠 더 조금 자도 되니까 우와. 연습 잡아달라고 저 해야 된다고 해갖고 진짜 열심히 했구나.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해서 전날 그 뭐지 아역대 들어가기 전날 새벽에도 연습하고 아역대 들어갔거든요. 몇 시간 못 자고 갔죠. 네. 아 우리 기호 씨 그 연습 과정을 보고 실제로 이제 무대를 봤잖아요. 네 사실 저희가 아, 다 참. 두고 보고 있었는데 인터넷 너무 고생한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에이. 근데 진짜 솔직히 그 딱 무대 하고 나서 어땠어요? 막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아 그 제가 막 왜 왜 네. 그래 진짜 아니 아, 엄마 된 마음이죠. 뭔가 왜 그러지 왜 울컥하지 하는데 걔 진짜 보고 나서 막 울컥하더라고. 막 울먹하면서 와 인터 진짜 수고 많았다. 그래, 막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 순간을 위해서 그 짧은 순간에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 말해주고 싶었던 게 저는 그 리액션 하시는 걸 봤는데 네. 어 진짜 내 동생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네. 너무 가족 같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막 엄마 누나 눈빛으로 응원하고 하니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댄스 스포츠 우리 다른 멤버에게 이제 또 내년에 누구 추천한다면 추천하고 싶은 멤버 누굽니까? 어 제가 보기엔 지웅이 형도 잘할 것 같고, 지웅 씨, 기호 형도 잘할 것 같아요. 아 이유는요? 지웅 형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웅 형도 춤을 굉장히 잘 추는데 이제 댄스 스포츠라는 종목 자체가 제가 이번에 그걸 추고 또 한 번 저의 춤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던 계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웅 형도 그걸로 인해서 뭔가 한층 더 춤에 어떠한 잠재력을 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웅, 들고요. 거기 그 파워가 좀 필요하잖아요. 지웅 씨 파워가 좋잖아요. 지웅 형 파워가 진짜 완전 좋죠. 좋죠. 아니 기호 씨 가능하겠어요? 이 파워 괜찮겠어요? 모르겠어요. 왜 말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여기 있어서 여기 있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기호 형을 추한 이유는 네, 이유는 해야죠. 이유가 중요해. 이유가 기호 형이 요새 네. 치고 올라와요. 어? 아. 일단 댄스 실력이 다코세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어허, 예. 기호 형의 최대 장점이 예. 팔이 진짜 길어요. 네, 무엇보다 이제 댄스봇 자체가 포즈를 이제 그렇죠. 한 번씩 착착 네네. 해줘야 되는데 이거 티가 나네요. 네. 진짜 아 그런 라인이 너무 멋있네. 네, 팔이 감사합니다. 길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게 시각적으로 네. 확 보이니까 그렇죠. 잘할 것 같아요. 하면 아 왜 여자 또 리프팅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유는 다르지만 기호 씨와 지웅 씨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기호 씨 기대할게요. 기대할게요. 네. 자 계속해서 2010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팬들의 마음을 훔치던 궤도들이죠. 2세대 대표 걸그룹 카라의 루팡이 2010년 노래 4위 차지했어요. 루팡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 데뷔 가수 4위 공개합니다. 활기차다를 의외화하면 이분들 아닐까요? 비타민C 스테이시가 2022년 데뷔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에이세 부르고 있습니다. 스테이시. 스테이시는 언니 라인 같이 쓰고 동생 라인 같이 쓰고 이렇게 룸메를 그렇게 아~ 중간 라인 이렇게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여기는 숙소 룸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저희 현재 숙소 룸메이트는 네. 이제 태호 형이랑 네. 저랑 소울이랑 네. 이렇게 맏형 한 명, 막내 두 명 같이 그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기호 씨 맏형 한 명에 그러면은 인탁씨하고 지웅이 형까지 아 그렇게 해서 네네네네. 셋이 쓰고 있고 어떤 방이 더 조용해요? 어떤 방 좀 더 시끄러워요? 이게 성향이 좀 맞아야 방을 같이 쓰는데 다 시끄러워요? 저희 방이 조금 더 조용한 거 아 그래요 네. 거기가 아 약간 저희 방이 네. 뭐 같이 놀면은 뭐 시끄러울 때도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각자 자기 할 거 하는 예, 편이라 조용해요 그렇게 아, 막 말을 많이 하진 않아요 아. 이쪽은요 방 안에서는 조용한데 방 바깥에서 제일 시끄러워요 아 그럼 왜 그래요? 글쎄요 아, 방 안에서는 각자 할 일 뭐 네. 하니까 뭐 영상 네, 보고 네, 뭐 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나와서 얘기하고 네. 아, 여기 지웅 인탁 씨 있으면 이 방은 어떻게 얘기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저희는 대화를 되게 많이 하는. 대화를 많이 해요. 그렇죠. 네.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그냥 이것저것 저희는 깊은 얘기를 좋아해가지고 네. 네. 막 저도 가끔 인터에 가서 기호야 오늘 하루 아 기호야 인터가 오늘 하루 어땠어? 네. 오늘 행복했니? 막 이러면서 막 아. 되게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하고. 아 근데 그러면 형이 그럼 되게 힘든데. 아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어 좋아요.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약간 대화하는 건 좋은데 네. 그냥 그런 걸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할 거고 자는 편인데 네. 그래도 기호 형은 꼭 자기 전에 네. 오늘 하루 어떠냐고 꼭 물어봐줘요. 정말 좋은 리더다 진짜 그치. 진짜 스윗해요. 멤버들 네. 체크하는 거죠. 네. 왜냐면 본인도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본인도 그냥 자기 때문에 씻고 그냥 자기 바쁘지. 그, 자기도 바쁘지 막 두 시간밖에 못 자는데 그쵸. 근데 꼭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어땠냐고 한 번씩 와, 물어봐주면 최고의 리더다. 고맙죠. 최고의 리더. 옛날엔 아니도 네. 아니더라도 아니, 자주 물어봐줘요. 기호 씨 오늘 하루 어땠어요? 아 좋았어요. 오늘 럽게임 출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아 진짜요? 네. 진짜예요? 아 우리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어 좋아요. 좋아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샤이니의 루시퍼가 2010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이 유명한 안무의 네. 포인트를 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샤이니 네. 루시퍼 그러고 있습니다. 샤이니를 대표하는 수식어가 엄청 많습니다. 개인 수식어도 다 있잖아요. 네네. 만능 열쇠 키 뭐 불꽃카리스마 미노 막 혹시 이제 피어나머니는 네. 우리 피어나머니 앞에 어떤 수식어 뭐 많은 분들이 붙여주셨지만 기사도 많이 나고 제일 탐나는 수식어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탐내기도 하고 좀 팬분들이 많이 칭해주시기도 하는 수식어인 것 같은데 네. 무대 천재가 아 무대 천재 무대 천재라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팀도 두 분도 무대 네. 천재 무대 장인 어 무대 장인 네. 퍼포먼스 장인 퍼포 장인 네. 네 아니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팬들 우리 피스들도 많이 뭐 이렇게 만들어 주지만 아 이런 종섭 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와닿아요 저는 근데 저는 별명이 꽤 네. 많은 편이라서 네 많은 것 중에 하나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네.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도깨비라는 아. 별명을 제일 좋아하기는 하는데 네, 네, 네. 근데 제가 별명이 진짜 많더라고요 많죠. 너구리, 버섯, 뭐 종 이제 그 중국 글씨 네. 여러분들께서 불러주시는 건 종이 선생이라는 별명도 네. 있기도 하고 제가 별명이 찾아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왜 도깨비가 좋아요? 아무래도 그냥 이 송곳니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네. 뭔가 그 도깨비라는 그 어감 자체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약간 귀여운 면도 네. 있고 또 약간 네. 또 반전도 있고 맞아요, 도깨비가 맞아요. 어울려요 종섭 씨랑. 감사합니다. 아 그럼 이제 도깨비 종섭으로 저희가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탁 씨는 네. 탐나는 본인 거 중에 저는 이제 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강아지라고 많이 불러주시긴 네. 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스스로 더 많이 칭하는 별명이긴 한데 저는 멋쟁이라는 별명을 좋아합니다. 멋쟁이, 멋쟁이. 네. 아니 멋쟁이 좀 옛날 말인데. 저는 옛날 말 살짝 좋아해요. 멋쟁이 신사할 때 멋쟁이. 네, 멋쟁이 신사할 때. 아니 얼굴 천재보다 멋쟁이 좋습니까? 멋쟁이도 좋고 솔직히 팬분들 불러주시면 다 좋죠. 아, 네 멋쟁이 네. 인탁이 마음에 든다. 네, 마음에 듭니다. 네 인탁, 좋아요. 멋쟁이 네. 좋습니다. 기호 씨는. 저는 팬들이 저 나를 뭐 뭐 최고의 리더지 사실 뭐 최고의 리더 뭐 늑대도 있고 늑대 네. 늑대 뭐 늑대가 정말 아니면 소스윗 어때요 소스윗 소스윗 좋아요 그쵸? 소스윗 귀여 네. 좋아요 소스윗 귀여 스윗 보이 소스윗 보이 귀여로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020년 데뷔 가수 3위 공개합니다
It's like a Polaroid love 사랑 촌스러운 그 감정 근데 내 가슴이 뛰어 최소연차 밀리언셀러로 등극한 글로벌 아이돌 엔하이픈이 2020년 데뷔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어차피 뻔한 감정이잖아 엔하이픈 폴라로이드 러브 여기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예,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사진을 가장 잘 찍는 멤버 누굽니까? 셀카 장인 혹은 우리 팀 사진 찍을 때 제일 잘 찍어주는. 근데 네. 진짜 이상한 게 딱 이 세 명이에요. 오, 맞아요. 잘 찍어줘요. 네. 잘 찍고 잘 찍히고. 그러네. 네. 그리고 잘 찍는 것도 좋아하고. 찍힌 맞아요. 것도 좋아하고. 찍히는 네. 것도 좋아하고 아. 다 좋아해요. 아 그러면 나중에 그 세 분 끝나고 셀카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아 좋습니다. 네. 아니 뭐 요령이 좀 있습니까? 남을 찍어줄 때 이렇게 찍어주면 좀 좋다. 뭐 팁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완전 있죠. 우리 아이돌들도 많이 듣거든요. 그 딱 이 프레임 있으면. 네. 이제 중간이 되게 중요하고요. 네. 저는 무조건 이 인물이 중간으로 중간에 딱 있고 아. 그리고 이 선에 눈에 딱 맞추고 어 선? 아. 그 이 비율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 아, 밑에서 비율이. 찍고 위에서 찍었을 때도 네. 이 비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딱 여기 정도 삼방신 딱 이 정도 딱 네. 잘라주고 아 그러면 정확히 등분을 해서 인물이 딱 그렇죠. 중앙으로 오게끔 그리고 네. 전신 찍을 거면 다리가 딱 그 선 아 정확히 하시네요. 때 정확히 하시네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 한껏 부탁 드릴게요. 아 당연하죠. 아, 아, 감독님 스타일이죠. 어, 왜냐면 정확히 알고 계세요. 저도 네. 사실 아이돌 많은 촬영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그거 알고 있거든요. 어, 역시 고수. 네. 어, 나중에 사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여러분. 그리고 엔하이픈의 성훈 씨가 우리 피겨 스케이팅 선수 차준현 씨와 함께 아이스 링크를 누볐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돌이 안 됐다면 국가대표가 됐을 수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 분은 아이돌이 안 됐다면 뭐가 됐을까요? 우리 종섭 씨 같은 경우는 그때 너무 아기 때 맞습니다. K-pop 스타 그 어려운 거 우승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냥 네. 이분은 아이돌 안 됐으면 그럼 뭐 아기 때로 돌아가야 되나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어 저는 만약에 그 아이돌이 아니었으려면 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그쵸? 막 3학년 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저는 무대 서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쵸? 싶기는 해요. 사실 네.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무대 서시는 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댄서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아니면 안무를 할 수도 있고 네, 아버지를 따라서 무용 쪽을 그렇죠. 수도 있고요. 아. 무용수나 아니면 뭐 재즈 댄서를 네. 했을 수도 있고 맞네.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랬겠네요. 싶습니다. 인덕 씨는 어때요? 저도 워낙 어렸을 때부터 춤을 췄어요. 예. 어머니께서 댄서를 와. 어렸을 때부터 하셨었고 다 유전자가 좋아요. 에이. 그냥 유치원 때부터 워낙 엄마 춤추는 걸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 춤을 또 좋아하고 그래서 저도 댄서나 아니면 좀 뭐 무대 디렉터 아. 이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걸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우리 기호 씨는 저는 진짜 의외로 배우하고 싶었어요. 오? 연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 아이돌이 아니었다면? 네 아니었다면 네.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영어를 계속 하면서 그게 너무 재밌게 제가 아닌 다른 모습을 네.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뭔가 한국말은 좀 힘들어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꼭 배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헐리우드 진출 가능한 배우가 네. 기호 씨입니다. 오, 진짜. 기대해주세요. 아니 근데 여기 사무실에 CN블루도 그렇고 지금 다 연기자로 맞아요. 활동하고 있고 그렇고요. 다 지금 연기자 활동하고 있잖아요. 유지필 씨도 그렇고 혹시 네. 아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네. 어떤 캐릭터를 하고 싶으신지 추천도 가능합니다. 우리 기호 형 뭐 어떤 거 본인은 뭐 원해요? 저는 살짝 액션 원해요? 뭐 판타지를 원해요? 살짝 액션에 근데 나쁜 사람 역할. 오! 아, 오~ 약간 조커 아~ 느낌. 그죠, 그죠. 빌런. 빌런. 살짝 좀 무섭고 반전이 있을 수도 있고. 반전 좀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소 스윗하니까 캐릭터 좀 반대를 원하시네. 그 살짝 그런 거죠. 그 어렸을 때 스윗했는데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나빠졌어. 어. 안 좋게 됐는데 근데 결국엔 그 초면을 그 기억하면서 다시 괜찮게 돌아.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제 얘기해주면서 아들아, 넌 이런 착하, 애가 아니었잖니. 착하게 살아라. 그렇죠. 어. 그렇죠. 어. 그런 아, 약간의 악한 역할도 기다리고 있군요. 각본이 있어. 이 작품 하나 만들고 싶다.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예, 우리 또 드라마에서 우리 기호 씨 꼭 만나고 싶네요. 자, 계속해서 2010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살군무란 이런 것이다를 무대 위에서 보여준 누나들입니다. 걸크러쉬 낭낭했던 애프터스쿨의 뱅이 2010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오늘 피어나 어머니 의상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뱅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20년 데뷔 가수 2위 공개합니다. 4세대 대표 걸그룹으로 괜찮아요. 해요. 4세대 대표 걸그룹으로 우뚝 선 에스파가 2020년 데뷔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에스파 걸스 흐르고 있습니다. 에스파 카리나 씨가 전참시에서 이 웃으면서 헬스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피어나 어머니면 운동 제일 평소에 열심히 하는 멤버 누굽니까? 여기 있습니다. 늘 그냥 운동 가장 게을리하는 멤버. 이제 좀 많이 안 해요. 누굽니까? 제가 하나도 안 해요. 저랑 소울이 안 해요. 네. 지웅이도.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춤을 춰요? 운동 안 하는데 그러니까요. 힘이 어디서 나요? 체력도 그렇고 복근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그 파워를 싣는데. 춤이 곧 운동이 되는 게 아닐까? 약간 요즘에는 춤을 더 좀... 추나? 네. 운동 안 하고 그냥 기구는 안 쓰지만 그러면 춤을 더 많이 추는 거예요? 요즘에는 약간 좀 제 생명을 깎아서 쓰고 있는 그러니까 춤이 너무 힘들구나. 안무가 너무 어렵죠. 네, 요즘에 약간 아니 그럼 기호 씨 같은 경우는 운동을 따로 그렇게 하면 안무할 때는 너무 지치잖아요.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가끔씩 알배길 때는 있는데 근데 요즘에 운동이 좀 재미가 붙어가지고 네, 사실 하게 되더라고요. 저번에 나왔을 때 운동을 막 이제 시작했다 그랬죠. 네, 그랬었죠. 여기서 말하고 갔었거든요. 그게 한 몇 개월 전 6개월 전인가 그래요. 충실하게 열심히 계속 어저께 밤도 왔어요. 진짜 열심히 해요. 왜냐면 이번에 딱 크롭을 딱 입었더라고요. 근데 뭐 복근이랑 이런 게 너무 제 눈엔 보이니까 운동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왜요? 얼굴이 살짝 빨개지시더라고요. 여러분 무대 많이 봐주시고요.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10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오늘 사랑스러운 피어나모니와 함께해서 너무 좋았죠? 좋은 날 들으면 더 좋은 아이유의 좋은 날이 2010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댄스 스포츠 노래였습니다. 댄스 스포츠 부탁드려요. K-POP 기왕 잡으려고 센 누나들이 문척습니다. 센 사람 옆에 센 사람 환불 원장대가 2020년 데뷔 가수 1위 차지했고요. Don't Touch Me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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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자, 센 언니 Don't Touch Me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종섭 씨 저하고 초등학교 때 만나고 이렇게 만났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일단 오랜만에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진짜 약간 뭔가 추억을 약간 되살리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네, 제가 2017년 때 나왔는데 맞아요. 정말 이제 5년 만에 찾아뵙게 돼서 너무 너무 감사했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커서 행복합니다. 인탁 씨 오늘 뭐 못한 얘기 없어요? 다 했어요? 아 오늘 너무 재밌게 잘 얘기하고 다 한 것 같아서 아주 속이 후련합니다. 아 그래요? 못한 거 없었죠? 아주 재밌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인탁씨 오늘. 감사합니다. 기호씨 저는 진짜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처음 왔을 때 너무 재밌었는데 또 재밌게 즐기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어나머니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활동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카메라 보시고 끝인사로 피스 따랑해 귀엽게 부탁드려요. 네. 둘, 셋. 피스 따랑해. 태어나모니 따랑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사랑해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